만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이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별 의심 없이 착한 마음에 돈을 보내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돈을 보냈다면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포통장,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차명 계좌를 말하는데요. 위의 사례가 최근 금감원이 밝힌 대포통장 도용 사례입니다.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돼버리는 건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래 편의상 계좌를 공개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이를 타겟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다거나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면서 출처 불분명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대포통장 사기에 해당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나도 모르게 걸려드는 대포통장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통장에 불명확한 저런 현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이체하지 마시고 은행에 잘못 송금됐다고 알리시면 됩니다.